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커피 공화국입니다. 하루를 커피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물론 끼니는 걸로도 커피는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년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한 명이 1년에 353잔의 커피를 마시고 커피 산업은 2018년 연간 매출액 기준 약 7조 원으로 성장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2023년에는 9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 두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사람의 뇌에서는 두 잔 미만으로 마신 사람에 비해 치매 유발 물질이 적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피의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암, 제2형 당뇨병, 심장병,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렇게 유익하다는 커피가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섞어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독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건강한 커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갉아먹는 물품은 커피를 드시고 계십니까?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와 섞어 마시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가향재료. 헤이즐넛이나 캐러멜, 초콜릿 향이 들어간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커피는 사실 커피 맛보다 커피 향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 향을 느끼고 싶어 마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커피에 다른 향을 추가해서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향료에는 인공색소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이 추가된 커피를 마시게 되면 혈액의 포도당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도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커피와 섞어 마시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설탕. 원두 커피가 유행하기 전에는 이른바 맛있는 커피를 타먹는 일반에 대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사람 입맛마다 조금씩 틀리긴 했지만 커피를 어떻게 타드릴까요? 물으면 나는 하나 둘 셋, 나는 하나 둘 둘. 뭐 이런 식으로 암호 같은 것을 대던 시절이 있었죠. 뭐 1, 2, 3이라면 커피 한 스푼에 설탕 두 스푼 그리고 프림 세 스푼 이렇게 혼합 비율을 알려주고는 했었습니다. 달달한 커피 감칠맛 나죠. 아침과 오후 서너시경에 마시는 이 달달한 커피가 정신을 번쩍하게 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커피에 설탕을 타 마시면 커피는 독약이 됩니다. 설탕은 이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감미료가 아니라 위험한 독성 물질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설탕은 비만과 당뇨, 심장병은 물론이거니와 눈, 치아, 피부, 관절, 간 손상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타 드시면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와 섞어 마시면 안 되는 것. 세 번째, 인공감미료. 이젠 커피 전문점에 가면 설탕과 인공 감미료도 함께 놓여져 있죠. 단맛을 끊지 못해 몸에 해롭다는 설탕을 대신해서 이런 대체 감미료를 넣어 마시면 죄책감도 덜하고 단맛도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라고 해서 건강할 리 만무입니다.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스테비아 같은 연 감미료도 있고 아스파탐과 슈크랄로스 같이 합성 감미료도 있습니다. 또한 자일리톨 또는 알루로스 같은 반합성 감미료도 있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설탕보다 칼로리도 적고 단맛이 아주 강해서 조금만 넣어도 충분한 단맛을 내서 당뇨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에게 설탕의 대안으로 쓰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먹게 된다면 기대와는 달리 체중 감량 효과는커녕 반대로 공복감을 증가시켜 비만을 유발하고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를 더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실험에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대사증후군 위험이 최대 35%나 높아졌습니다. 또한 2017년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 연구팀은 4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 감미료와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관찰하는 역학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공 감미료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만을 유발하고 당뇨 등 대사장애 질환과 고혈압, 뇌졸중, 심장 질환 등에 걸릴 위험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커피와 섞어 마시면 안 되는 것, 네 번째, 프리마. 아주 오래전에 프리마로 대표되는 이 크리머 가루는 우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이 가루를 커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 크리머 가루는 옥수수 시럽이나 식물성 기름 등의 건강하지 않은 재료로 만듭니다. 포장지에 식물성 크림이라고 크게 써 있어도 또는 광고를 통해 지방 함유량이 적다고 말해도 크리머는 고함량의 포화지방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설탕과 프림이 둘 다 들어있는 커피 믹스는 아무리 간편해도 절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커피와 섞어 마시면 안 되는 것. 다섯 번째, 술. 물론 커피에 술을 타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저녁 자리에서 술 몇 잔을 마신 뒤에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알코올 및 중독 연구센터에 의하면 카페인과 알코올이 뒤섞이게 되면 실제로 마신 술보다 적게 마신 것처럼 뇌를 속이는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몸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더 활력을 느끼지만 체내 알코올은 뇌를 더 느리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되면 술을 더 마시게 되거나 아니면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인이 알코올로 인한 취기를 감춰버리지만 혈액 속의 알코올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과 커피가 뒤섞이게 되면 잠잘 때도 알코올 성분으로 자다가 중간에 깨는 일이 생기고 카페인 때문에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아침 몸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고 카페인이 체내 수분을 빼내가 숙취도 더 심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커피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커피타임은 소소한 행복을 일깨워주는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행복을 안겨주는 커피는 건강하게 마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설탕을 넣지 말고 프림 타지 말고 술 마신 후에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도 좋지 않습니다. 매일 적어도 한두 잔을 마시게 되는 커피. 건강에 보탬이 되게 할지 건강을 갉아먹게 할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커피를 즐기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